네,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은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갈매동이고요. 방금 한 콜 수행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버스 타고 별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금방 가니까요. 아, 오늘도 새벽에 유튜브 편집하고 자고 뭐 밥 먹고 하니까 뭐 술 먹을 때보다 더 피곤하네요. 쉬운 게 아닙니다, 유튜브. 현재 시간 17시 31분입니다. 비가 왔나 보네요. 바닥이 다 젖어가지고 다 젖었습니다. 와, 바닥이 다 젖어가지고 야옹이 오랜만에 보네. 콜이 없네요. 아, 강남으로 가야 되나? 예, 비가 왔나 보네요. 날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아, 깜깜해졌네. 우리 야옹이들 잘 있었네요. 예, 현재 시간 7시 47분이고요. 여기는 예, 서초동 남부터미널 바로 뒤쪽에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예. 지금 공사 중이고요. 출구를 막아놔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되게 빨리 왔네요. 차가 하나도 안 막힙니다. 와, 오늘 불안한데 느낌이. 차가 좀 막혀야 대리운전급도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좋으신지 만 원을 더 주시네요. 와, 오늘 별내 탈출한 콜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찾기도 좋고 팁도 만 원이나 나왔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주셔가지고 이게 나오기도 예, 쉽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지하 3층이었는데 이거 타고 나와서 삥삥 돌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주셔가지고 신사분이시네요. 아, 여기 경남 아너스빌 맞은편에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대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콜 좀 나오겠죠? 연말이고. 와, 지나칠 수가 없네. 근데 원래 여기서 대기해도 되는데 좀 더 콜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죠. 8시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아, 바람이 부는 거 보니까 오늘 엄청 추워지겠는데요, 새벽에. 네, 현재 시간 8시 6분이고요. 여기는 교대역하고 서초역 중간에 있는 중간입니다. 네. 이제 좋은 거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아, 이제 콜 고르기 시작하네요. 또. 네, 현재 시간 8시 38분이고요. 여기는 한남 오거리. 한남 오거리입니다. 예. 저기 북엇국집에 주차시켜드렸고요. 업소콜이었습니다. 뭐 오는 거는 금방 오는데 업소콜이었죠. 예. 아, 콜 고르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동호대기로 끝나는 거네. 아, 여기 보면은 경로 안내가 있어요. 경로 안내. 아, 그걸로 보세요? 네, 경로 안내 하면 바로 뜨잖아요. 입력 안 해도 돼요. 한남대교로 건너라 그러는데. 네, 네. 조금만 있다 금방 나오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네. 근데 확인해야 될 게 로지는 사무실에서 출발 저 도착지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찍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 근방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방향 잡기는 좋아요. 이렇게 경로 안내 해버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방향 잡기가 좋으니까. 현재 시간 9시 19분이고요. 여기는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입니다. 네. 네, 숙제 다 했네요. 이제 10시 넘어서 완료 누르면
숙제 두 건 다 한 거죠. 지금 여기 고객분 내려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역삼역 쪽으로 갈까, 선릉역 쪽으로 갈까, 아니면 여기 대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서퍼 활동하기 전에 한 콜을 탔어야 되는데 오늘 카카오는 또 못하겠네요.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아, 여기는 리버이 삼성 아파트네요. 원효동입니다. 근처에 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버스 타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와, 언덕 하나만 넘어오면 바로 마포역이네요. 아, 버스 탈 필요가 없네. 여기서 한번 좋은 콜 잡아보겠습니다. 콜이 3,000콜 가까이 되네요. 콜 엄청 많네요. 아, 네, 현재 시간 11시 22분이고요. 여기는 수지 LG빌리지 3차입니다. 콜이 없겠죠. 여기 광역버스 타고 강남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광역버스는 아마 있을 겁니다. 광역버스는 있을 겁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24분이네요. 다행히 1570번이 네, 조금 있으면 옵니다. 그거 타고 가면 되겠네요.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니까 커피 한잔 마시기도 아깝네요. 커피값이 아까운 게 아니고 마음이 급하니까, 콜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을버스 타고 미금역 쪽으로 가도 되는데요. 이동하는 시간이 빨간버스 타고 강남 가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수지구청 쪽이나 동천동 쪽에 콜이 운이 좋으면 나오는데 거의 받기가 어렵죠. 콜이 없는 평일 같은 경우는 그냥 미금역 쪽으로 갔는데요. 강남에 콜이 많으니까, 업단가도 있으니까 강남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빨간 버스 타고 가다가 금호동 가려고 잡았습니다. 내리는데 다른 기사님이 가격이 싸다고 안 잡았다고 뭐라 하시네요. 그렇죠, 싸죠. 근데 뭐 지금 시간에 차 안 막히니까 30분이면 가네요. 물론 그 목적지 배차는 성동 동대문에 해놨죠. 그러니까 저한테 자배를 준 거고요. 아마 그 기사님도 성동 동대문에 자배 목적지를 해놨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콜이 떴던 거를 아셨을 거고, 여기가 좀 가려면 한참 걸어 올라가니까 많이 걸어 오시려면 한 15분? 15분 정도 걸리겠네요. 아, 첼시? 예. 와, 완전 꼭대기입니다. 성남마을. 현재 시간 12시 50분이고요. 여기 청담동입니다. 경유였네요, 경유. 그 행당동 경유해가지고 거기 한 분 내려드리고 여기다 저기 내려드렸고요. 저는 5만원 주실 줄 알았는데 여성분이십니다. 여성분인데 잔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그 대기비는 안 받는 조건으로, 착지가 좋으니까요. 예, 15,000원 더 받았고요. 자, 여기서 좋은 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시 돼가니까 학동사거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와, 600콜로 뚝 떨어졌네요. 청담 사거리입니다. 이제 1시가 돼가니까 이제 방향이 고민이 돼. 네, 현재 시간 1시 50분이고요. 여기는 장암동이 아니고 신곡동인데 장암지구 한국아파트네요. 저는 여기
예, 신곡동 먹자 그쪽으로 가서 콜 없으면 우정부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장안동에다가 동이라고 해서 그 경로 안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 경로 안내 버튼을 눌렀을 때 장암동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장암동 여기 산 수락산 산에다 찍어놨네요. 와, 그 의정바위시 나와서 근처에서 고객분 깨워가지고 도착지를 물어봐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예전 그러니까 원래는 출발하기 전에 항상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술 취하신 분들은. 의정부는 이렇게 차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차도로 이렇게 천천히 다녀도 부담이 안 갑니다. 예, 현재 시간 2시 2분이네요. 네, 여기서 의정부역 쪽에서 대기하다가요, 콜이 없으면 셔틀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한 2시 반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반이고요. 의정부역입니다. 콜이 없네요. 의정부역만 오면 택시 타고 나가야 되나? 3시 14분입니다. 예, 노원역에 왔고요. 택트에서 왔습니다. 택트에서 왔는데 갈매동 가는 게 떴습니다. 경로가 있네요. 고객분이 오고 계시잖아요. 차도 2차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별내 가는 게 아니고 별내 갔다가 다시 오는 거네요. 3시 44분이고요. 여기는 덕릉 터널 바로 앞에, 단고개역 지나서 덕릉 터널 바로 앞입니다. 와, 오는데 상계역 어플 안 껐거든요. 상계역 지나갔을 때 별내도 2만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덕릉 고개로 해가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목표 달성했네요. 그런 날도 있어야지. 네, 여기는 단고개역 상계 3자동 주민센터 돈막골 유원지 가기 전입니다. 이거 뭐지?